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교재 어디냐면 45페이지죠? 45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1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은, 법률 사실에 분류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적법행위인데, 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의사표시였죠. 요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뭐죠? 준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까지 우리가 저번주 했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 거고요. 특징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이렇게 나와있어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한다는 말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조심할 것은 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요. 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이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밑에 예컨대는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나오잖아요. 서설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밑에 나오는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또 나옵니다. 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나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다. 나와 다죠. 그 다음에 라번인데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원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 있나요? 나는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하는 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재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번에서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 오늘 안 합니다.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만 할 거냐면 일반 성립 요건만 볼 거예요. 아무튼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와 당사자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립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 효력 요건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률의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뭐가 있느냐? 첫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요건 우리가 저번 주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해가지고 저번 주 우리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주 우리가 공부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요건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전체를 할 거고 그 다음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수업은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요 목적에 관한 뭐죠? 유효요건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는 한 거고 그 다음 법률행위가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능력 문제는 저번 주에 했고 의사표시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뭐죠?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입문 과정에서 볼 겁니다. 교재 또 우측에 보시면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오는데 특별 효력 요건은 우리가 오늘 하지 않고 나중에 볼 겁니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뺄 거예요. 그래서 대표 예제는 우리가 오늘은 당장은 풀 수가 없네요. 나중에 계약법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넘깁니다.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뭐죠? 법률행위겠죠. 근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이 뭐죠? 무슨 말이냐? 요것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된다면 여기 뭐죠? 단독행위고 우리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 두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계약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다시피 요 의사 표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는 단독행위 예와 계약의 예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암기할 것은 아니에요. 암기할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시험 문제에서 가끔 잘 나오는 거 아니지만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를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 틀리게 문제가 설계가 돼요. 그럼 결국 뭘 찾는 거냐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고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물어보면 다섯 개의 지문 중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외울 문제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꼭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 분들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걸 아세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힘드니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안 받아 짜자 네 돈은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눠놨는데 일단 오늘은 나눌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고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우리가 물권법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출연행위와 뭐가 나오냐면 비출연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용어 정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를 했더니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수반되면 함께 일어나면 이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출연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모두 들어간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언뜻 무상행위는 비출연행위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다.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는 일반적으로 뭐죠? 둘 다 출연행위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부동산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을의 재산은 증가가 될 것이고 갑의 부동산은 감소가 될 테니까 요 매매 계약은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죠? 출연행위고 매매 계약은 물론 뭐죠? 유상행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에도 어차피 앞으로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증여도 무상행위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첫째, 재산이 아예 변동되지 않는 것.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는 대리권의 수요는 대표적인 비출연행위가 되고요. 또 재산의 감소는 있지만 증가는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인 비출연행위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어요.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지만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죠? 감소만 있고 증가는 없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오시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 예로서 나와 있는 법인 설립행위나 혼인유언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예외 없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된다. 우리 민법은 시험범위 안에서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주된 행위는 주된 행위고 종된 행위는 종된 행위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갑과 을이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돈은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줬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요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뭐가 되냐면 주된 행위고요. 요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종된 행위라고 합니다. 좀 더 보면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채권이 생기고요. 갑과 을이 A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이 없더라도 채권은 성립될 수가 있으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만약에 주된 행위라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종된 행위고요. 돈을 빌려줘서 발생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종된 행위인 저당권 설정 행위로 을이 취득하는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된다. 뭐 이 정도죠. 그 다음 우측에 신탁행위, 비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이 신탁행위 개념은 우리가 의사표시할 때, 통정의 표시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52페이지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왔죠, 이쪽에. 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고. 그래서 첫 번째 유효권이 뭐가 나오냐면 좌측 하단에 뭐가 나오죠? 목적의 확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목적의 확정에서 이거를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물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매매계약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봤더니 지금은 허벌판이에요. 도대체 내가 산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매매계약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칭 맨 밑에 보면 판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다.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권을 우측에 3번. 목적이 뭐죠? 가능이죠.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일단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법률의 목적이 가능하면 유효하지만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판단 기준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사회, 통념, 거래, 관념,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요. 한강에. 근데 이 한강에 대해서 빠진 반지에 대해서 건져주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는 것이 가능하면 유효한 것이고 불가능하면 뭐겠어요? 모를 텐데 만약 이것을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능해요. 댐을 건설하고요. 물을 퍼낸 다음에 수만 명을 동원해서 금독탐지기로 뒤지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지만 뭐한 것으로 바뀝니까?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요.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을 한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죠? 무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불능의 분류가 나오죠. 자, 이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어요.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 따라서 만약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한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 되거든요. 가끔 요 개념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불타서 없어진 건물이라면 법률 행위 전에 불가능해진 거니까 뭐가 돼요?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타서 없어진 경우에는 법률 행위 후에 불가능해졌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일단 결론은요. 원시적 불능이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위험부담 문제와 채무불이행 문제로 해결하는데 이것도 뭐죠? 계약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자, 가능한과 불가능함의 판단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상식적으로 따지게 되고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효과는 무효고요. 또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54페이지에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말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에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좀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뭘요? 법을. 자, 법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법은요.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임의법규로 나누게 돼요. 우리 교재는 개념이 좀 까다롭게 나와 있는데 우리 수험전은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강행법규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되냐면 임의법규가 되거든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임의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은 나와요. 민법상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임의법규도 포함하게 되고 임의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됨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한다고 할 때 이 법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는 거죠? 강행법규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문제는 이 강행법규가 둘로 나뉩니다.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경우를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예외 없이 다 뭐냐면 효력규정이라는 점이에요. 민법엔 뭐가 없죠? 단속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이죠.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아니라 맞는 질문이 되는데 이유는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효력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속법규는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민법 시간에 민법이 아닌 부분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 가지고 맨 밑에 주택건설촉진법이 나와 있는데 이 주택건설촉진법이 지금은 없고요. 뭐로 바뀌었냐면 주택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주택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규정 나와 있다시피 뭐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전매 행위가 금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경우에는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왜냐하면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또 전매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주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56페이지에 이제 효력 규정이 나오는데 판례는 일단은 안 볼 거고요. 일단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예외 없이 다 뭐죠? 효력 규정이다. 그러면 민법의 강행법규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씩 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를 구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하나씩 보게 될 테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우리 판례는 그런 개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탈법행위니 뭐니 몰라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 위반을 했다면 그것이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따지지 않고 일단은 뭐가 된다는 입장이죠?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목적의 유효요건으로 마지막 부분이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57페이지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